진짜 문제인데?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루지 선수이자 현재는 루지팀 코치를 맡고 있고요. 또 최근에 JTBC 뭉쳐야 찬다에서 3대 주장을 맡아서 또 열심히 활약했던 임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크로스 선수 류은규입니다. 규규 라인의 동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가 듣기로는 소리가 되게 아름다운 종목이 있다고 해서 저는 찾아왔거든요. 무슨 종목인지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예. 소리나. 어, 뭐야? 농구공인데 구멍 뚫려 있는데요? 구멍에 8개가 있네. 소리도 나고. 이 소리였군요. 약간 이거 절에 가면은 들을 수 있는 약간 소리 같은데. 이게 골볼이라. 골볼 본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처음 봐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자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눈을 가리고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겁날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모시도록. 네. 진짜 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볼. 네. 네. 감독님. 감독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 후반 이렇게 12분씩 해서 경기가 총 24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3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잠시 물을 조금 한번 먹으면서 얘기 한번 하면 다시 나가서 게임을 준비해야 되는. 아까 내 경기장 보니까 네. 여기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막 돼 있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이제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나 수비를 할 때 손으로 감지해서 자리 찾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얼굴이나 네. 이런 좀 중요 부위나 그런 명치를 맞아가지고 네. 아프거나 막 부상당한 경우 있지 않아요? 보대를 드릴까요? 저는 네, 다 주시면 있는 거 다 차고 네. 저는 있는 거 다 차고 네. 네. 그럼 두 분이서 한번 제가 두 분 사이에 공을 한번 떨어뜨려 드릴까? 빨리 집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임남규 선수 승! 하여튼 진짜로 아예 진짜 빛조차도 통하지 않는 할 때 네. 조용히 해야겠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경기 룰에는 실제로 경기를 하실 때 네. 공이 안에 조용히 들어오면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플레이하면 그 경기 안에서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제 소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골대 라인에서 앞에 이 6m 라인까지 하이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볼이 한 번만 랜딩이 되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지난 세계 선수권에서 득점 7위를 할 정도의 신흥 루키입니다. 준비 자세는 상대 쪽의 볼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중을 내려놓고 한쪽 발에 지지하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상체 쪽으로 오면 이렇게 밀어서 볼이 오는 거를 블러킹 해주는 수비 자세를 취하고요. 네. 앞발로 취해주시고 윗팔은 블러킹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블러킹. 야, 호흡도 된다. 진짜 이거. 집에 가서 자음 괜찮게 이거. 네. 오. 센터. 어디야? 아니다. Nope. 오케이. 자,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지규 대 규규 경기. 이거 잡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네. 하이볼! 조용히 해주세요.
너 막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신데 빨리 내 자리로 들어와서 준비 자세를 취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비! 컵! 지규! 5대 1! 게임! 아. 자, 끝나신 선수, 양팀 선수 앞으로 오셔서 악수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골볼이라는 종목을 체험해보니까 또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준비했을지 더 저희가 또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준비하신 모든 거 정말 후회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멋진 경기, 후회 없는 경기 하고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이 꽤 골볼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꼭 금메달 따셔서 좋은 성적 걷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골볼이라는 스포츠가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골볼 화이팅!